공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방으로 높게 띄워 보냅니다. 세컨 볼이죠. 자, 앞쪽으로 루안입니다. 루안! 선취골을 뽑아냅니다. 루안입니다. 루안이 굉장히 쉽게 넣네요. 네. 지금 한 명이 순간 적었던 김해라서 오히려 강릉도 긴장을 좀 풀었던 것 때문일까요? 루안 선수가 순간적으로 돌아뛰고 재치 있게 그냥 발바닥으로 밀어 넣으면서 아 이건 김철우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. 그렇습니다. 이쪽에는 루안이 있습니다. 어 재치 있게 루안입니다. 다시 한번 내주는데요. 아크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. 루안입니다. 김해시청 축구단 그림 같은 골이네요. 네. 지금 넣는 과정이 워낙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배천석 선수가 살짝 내주면서 루안이 곧바로 중거리슛 터치 가져가면서 루안 쪽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 빠졌어요. 속도를 붙입니다. 들어! 주한성입니다. 김해가 분위기를 완전히 탔네요. 네. 지금 주한성 선수가 개인 기량을 통한 돌파가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이 강릉 선수들이 완전히 주한성을 놓쳤고 주한성한테 이건 쉽죠. 그렇습니다. 본인을 모여 있습니다. 짧게 줬고요. 자, 김창대 그대로 먼 거리에서 안쪽! 자,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김민준. 김해시청 잘하네요. 네. 지금도 이 세트피스를 완전히 준비해온 패턴이었고 주한성이 짧게 줬고요. 앞서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창대가 이게 슈팅이 아니라 올린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김민준 선수 보고 딱 김민준 선수 머리에 떨어지게 올려줬고 김민준 패스 공간이 비었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배천석입니다. 배천석 열어줬고요. 공간이 비었습니다. 태클 피해내고 슛! 골! 천석군이 득점을 성공시킵니다. 지금 김해가 딱 골 넣는 흐름이었고 네. 주한성 선수가 중앙에서 너무 쉽게 볼을 잡았고요. 이 배천석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에 있다가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배천석 계속해서 킥을 담당을 했었는데요. 이지민 날카롭게 뒤쪽입니다. 흘렀습니다. 자 이거 자 찍었어요. 찍었습니다. 자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준비합니다. 이재호 슛 들어갑니다. 드디어 만의 골을 터뜨립니다. 침착하네요. 네. 이재호 선수가 골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오른쪽으로 그냥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다리 사이로 빼냈어요. 이러면 이쪽으로 올라갔고 이태준 왼쪽에 자, 뛰어가는 선수 있습니다. 있어요. 자 늦은 시간 하지만 만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아 전성수 선수 교체로 들어와서 네 두 번째 만회골을 넣어줬는데 야 이거 김해 입장에선 좀 쓴 득점이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자 한 번에 넘어왔던 공 이태준이 침착하게 밀어주고 전성수의 마무리 그리고